이 풍선 속에 풍선 넣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애들이 아주 신기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죠. 뒤에 한 11cm 정도를 남기시고 꼭지를요 뜯어버렸어요. 짧게 하세요. 그리고 아주 작은 방울 하나 만들고 이 방울을 이 속으로 집어넣어 주십니다. 여러분. 그럼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? 그럼 이것을 손질을 잡아서 잡고 그 다음에 여기를 네, 인종사정 보지 말고 뜯어버리세요. 그리고 이걸 집어넣으면요 이 안으로 이게 방울이 들어갑니다. 이렇게 네. 잘 안 보이나요? 난 보이는데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방울을 놓고 이렇게 그냥 여러분이 뭐 강아지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고 강아지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뭐가지 앞다리 그 다음에 이거를 뱃속으로 집어넣으셔야 돼요. 그래야 의미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강아지를 하나 만들고 이 뱃속에 지금 풍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애들한테는 이게 애기 지금 임산부 강아지예요. 에벤계예요. 에벤계.